자, 그 다음에 114번 한번 보자. If you need to buy food. 자, 음식을 살 필요가 있으면, 식품을 살 필요가 있으면 there is probably a shop or a department store. 상점도 있고 department store, 백화점도 close to your home. 여러분 에, 가장 근처에 있습니다. close to 하면 어디 어디 근처 이런 얘기죠. That sells just which you want. 그러니까 안 읽히죠? 왜냐하면은 당신 원하는 것. 물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선행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번역적으로도 얼마든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는 what을 선택할 수 있어요. But shopping has not always been so easy.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근처 가면 다 있지만 이 뭔가 장을 본다라고 하는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Shops started only with the introduction money. 자, 이러한 샵이 시작된 것은 화폐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성급하게 어떤 상점이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116번의 1번이다. 이렇게 덜컥 쓰면 덜컥 틀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2번도 정답이죠.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뭐야? 기원이죠. 그럼 상점이 기원이죠. 그렇게 따지면 3번도 정답이야. 애드벤트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출현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점에 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상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in earlier times, 그렇죠? 옛날에는 people traded. 물론 여기서 이제 상점이 출현했고 거기에서 earlier라고는 하는 비교급을 썼으니까 그보다 이전에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보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traded crops or objects, 어떤 농작물과 물건들을 they had made, 그들이 만든 것들을 in exchange for 무엇과 교환으로 in exchange for the goods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한 그것에 S가 붙어있어요. 물품과 교환했다 이런 얘기죠. 그전에는 물물 교환했다 이 얘기죠. The first shops, 이거 보고 더 확신해가지고 1번 쓰면 안 된다고. 최초의 상점은 sold just a few, a little product. product에 뭐가 붙어있어요? S가 붙어있죠. 따라서 a few가 정답이죠. a little은 양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a few products such as meat and bread, 고기와 빵과 같은 네, 그러한 제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에 The First Department Store,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즉 A shop which sells many different items, 여러 가지 항목들을 under one roof,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백화점 안에 가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Paris, 파리에서 문을 열었다. 최초의 백화점은 1850년에 파리였다. 그래서 상점이 발전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점이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116번에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점의 발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Self-service store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30s. 점점 이제 시간이 현대로 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self-service store가 나타났어요. 자, 내가 지금 develop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번역했습니까? 나타났다로 번역했죠. 여러분 develop이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전시키다, 전개시키다. 그럼 타동사거든요. 지금 이제 타동사 아니죠. store가 develop 했다는 얘기죠. 이 develop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포장을 끌어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뜻이.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포장을 끌으면 뭐가 나와요? 뭔가 나타나죠. 상품이. develop이 뭐냐면은 싹 포장을 덮개를 치워가지고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게 develop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찾으면요. develop의 고급 뜻 중에 별로 사실 고급도 아니에요. develop이 병명이랑 같이 쓰이면 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없던 self-service store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develop이라고 하는 말을 옆으로 한번 빼봐봐. develop이라고 하는 말을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써봐봐. 없던 것이 나타나다. 없던 것이 나타나다 이렇게 써보세요.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develop은 없던 것이 나타나다. 자, 화살표. 병에 걸리다. 그렇죠? 병에 걸리다. 또 화살표. 발전시키다. 그렇죠? 전개시키다. 다시 한번. 처음에 어떻게 쓰라 그랬지? 없던 것이 나타나다. 그 다음 뭐예요? 병에 걸리다. 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치? 병이. 그 다음 뭐야? 발전시키다. 전개시키다. develop 그렇게 이해해. 알았지? 요거 바로 요긴하게 써먹어.
자, 그것들은 replace the innovative method of serving customer individually. 자, 고객들에게 individually 각각 개인적으로 serving 해주던 혁신적인 방법을 옛날에 고객들에게 일일이 응대하던 게 혁신적인 방법입니까? 전통적인 방법을 무엇으로? Packaged goods, 포장된 상품을 straight from the shelf, 선반에서 포장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체했다. 금방 배웠던 replace by가 전 페이지에서. 물론 그때는 replace하고 with 썼지만요. with 대신에 by 써도 된다. 거꾸로 이 자리에 replace 밑에 줄에 by 대신에 with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 상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뭐야? 자기가 가서 선반에서 여러분 저 상점에 가면은 필요한 물건 그냥 카트에 담잖아. 뭐 갖다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갖다 주세요 하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갖다 줬나 봐 옛날에는. 그게 이노버티브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건 올드 패션드한 방법이죠? 지금 그 5번은 여러 가지 단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올드 패션드도 될 거고 그냥 올드도 될 거고 아니 뭐야 트래디셔널도 될 거고 자우지간 뭐 옛날과 구식과 관련된 단어로 바꾸면 다 되겠죠. 가장 쉬운 단어는 뭐 올드로 바꾸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선택할 때는 패키지드 굿즈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된 물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수동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동형은 목적어가 흡수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C번에는 셀링이 정답이죠. 따라서 114번에는 3번이고 115번에는 5번이고 116번에는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16번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성급하게 답을 찾지 말고 끝까지 꼭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7번 한번 갈게요. Chocolate can last in a cool, dry place. 자, 초콜릿에 대한 얘기예요. 초콜릿은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 즉 우리가 보통 잘 얘기하는 건냉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건냉한 곳에 보관하시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up to a year, 1년까지. 여러분, up to라고 하는 건 항상 상한선을 얘기하고 for라고 하는 건 시간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양까지 last 지속될 수 있다. 초콜릿의 보존 기간은 건냉할 경우에 1년까지는 보존이 가능하다 이 얘기. When the temperature in your cupboard, 여러분 찬장의 온도가 average 동사였었죠. 평균적으로 above 75 degrees Fahrenheit. 75 degrees Fahrenheit. Fahrenheit은 화씨잖아. 그래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공식 여러분 잘 알 테지만 대체적으로는 20을 빼 가지고 반 나누면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냥. 그래서 이제 75에서 20 빼서 55에서 반 나누면 얼마 될까? 뭐 27, 8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27, 8도가 되면은 chocolate may quickly develop thin white layer. 자, 초콜릿이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은 thin white layer. 그렇죠. 아주 얇은 또는 희박한 또는 아주 옅은 흰색의 층이 develop 어떻게 된다? 없던 것이 나타난다. 지금 바로 위에 배웠던 develop을 바로 써먹자. 여러분 develop을 갖다가 발전시키다 하면요. 아까 지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문에서도 이 develop 이해를 못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develop 뭐라 그랬어요?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수능 지문에서도 develop을 이 정도 뜻으로 잘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develop이 병이 나타나다. 즉 병에 걸리다. 이런 말로도 잘 씁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놔두면 어떤 흰색의 막이, 층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엇에 의해 초래되는? Caused by the separation of cocoa butter. 코코버러가 바로 초콜릿의 원료잖아. 그렇죠? 코코버러의 separation, 분리에 의해서. 그럼 초콜릿을 오래 놔두면은 코코아 버터가 분리가 돼서 흰색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죠. You can still eat this chocola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이 초콜릿 먹어도 되지만 even though it should not be used for decoration. 장식을 위해서는 사용이 되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As it tends to break easily. 장식을 왜 못 씁니까? Tends to break easily.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Chocolate may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Refrigerator 하면 냉... 장고고 프리즌 냉동고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에서 그렇죠? 냉장고 냉동고에서 그 보관이 될 수 있다. 어떤 연결사 들어가고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 In time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음식의 냄새를 take on 띄게 된다.
보존은 되지만 냉장고에 얼어 넣어두면 다른 냄새. 특히 우리나라 냉장고 오래 넣어도 무슨 냄새 날까요?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뭐 김치 냄새. 뭐 이런 게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18번에는 뭔가 이렇게 뭐뭐 하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8번의 정답은 1번도 되겠고 A번만 보면 그렇죠? Though 그 다음에 while 비록 뭐뭐이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Even if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1, 4, 5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taste before using. 그 음식 맛이 변하니까, 초콜릿 맛이 변하니까 사용하기 전에 맛을 꼭 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B번에 어떤 말이 들어가고요? Making sure, 확신하는 것은, 잊지 말고 하는 것은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Room temperature가 상온이거든요. 그래서 상온의 초콜릿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먹기 전에. 그 다음에 동사가 없죠. 그럼 잘못된 거죠. 주어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당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글을 말미에서 잊지 말고 하세요에서 making에서 ing 떼어야 되겠죠. make sure 한 뭐야? 꼭 그렇게 하세요. 당부의 표현이죠. 꼭 초콜릿은 먹기 전에 상온의 온도로 갖다 놓으세요. 지금 뭐가 됩니까? 뭔가의 내용을 하나 추가했죠? 초콜릿의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하는 표현이 also와 in addition 있는데 우리가 1번을 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2번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18번은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frozen bits of chocolate, 썩은, 아니, 썩었다니. 얼은, 그렇죠. 얼은 초콜릿은 always strike me. 우리 strike도 한번 배웠어요, 앞에서. 어떠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고 인상 준다 할 때 strike 쓰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얼은 초콜릿 조각은 나에게 rather hard and tasteless, 딱딱하고 맛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차례대로 5번, 1번, 자, 글의 제목 한번 볼게요. 1번, 초콜릿 언제 먹을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The way of preserving chocolate.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좋죠. 초콜릿 보관하는 방. 2번 훨씬 좋죠. 3번, chocolate making your love come true. 사랑이 이루어지게 한다. 뭐 좋은 얘기예요. 예, 아니죠. 그 다음에 differences among various chocolate. 다양한 초콜릿 아니고요. 5번에 why chocolate should be kept indoor temperature, 실내 온도에 보관해야 되는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기는 초콜릿의 보존 방법에 대한 글이다.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할 수 있죠.